자, 우리 지금까지 이 불변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빙자해서 이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것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써먹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해보면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배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보겠습니다. function fn이라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에는 pers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함수는 내부적으로 이 파라미터를 리로 바꾼다. 자, 그러면 저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저는 o1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fn에 o1을 주게 되면 이 o1이 누구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person으로 들어가서 person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함수 부분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이 함수가 동작하는 모습이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콘솔 로그를 했을 때 O1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리가 되어버려요. 즉,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함수가 이름을 바꾸는 함수라서 그걸 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거 아주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고 이 함수가 오리지널을 바꾼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사고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코딩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잘못된 게 아닌데 의도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 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뮤터블하게 다룬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값을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턴하는 방식을 통해서 처리한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o2는 이렇게 해서 o2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려면 원본을 바꾸지 않으려면 원본을 복제하면 됩니다. Object Assign 그리고 Person 그 다음에 Return Person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 바뀌지 않았고 복제본을 바꾼 결과를 return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요. 기존의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복제하는 거 빼고 리턴도 빼버리고 요거를 오브젝트 어사인 O1이라고 해서 복제한 다음에 그 복제한 것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같겠죠.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우리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또 어떻게 서로를 참고하는가를 잘 알게 된다면 되게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편리함을 추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효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